젊은 남녀가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갑니다. 다음 날 새벽 모텔을 나오는 모습인데 여성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입니다.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영아를 버리고 도망친 17살 A양의 모습입니다.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A양은 당황한 나머지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졌습니다. 건물 6층에서 내던져진 아기는 주차장 천막 위에 떨어졌는데 추운 날씨에 8시간 넘게 방치됐다. 낮 1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엄마의 신고 남당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있는지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경찰이 신고를 한 거죠. 경찰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A양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부산에 사는 현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모텔에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.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빨리 숨기려고 했다. 그러다 보니까 보이던 게 장문이었다.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A양이 회복하는 대로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남자친구의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